앞돌리기를 치기에는 이적구인 빨간 공의 위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세워치기를 칠수 있는데요. 어떤 요령으로 쳐야 할까요? 초급자는 노란 공 앞돌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돌리기는 끌어쳐야 하므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적구의 위치 또한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3쿠션으로 맞지 않을 확률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껴치기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배치지만 연습을 통해 극복한다면 앞돌리기보다 후구 포지션도 좋고 득점 또한 안정적입니다. 당점을 너무 높이면 미끄러운 테이블에서는 너무 휘어서 짧게 실패하기 쉽습니다. 두께를 두껍게 하면 수구가 느려지고 변화가 심하므로 3분의 1 두께로 치는 대신 약간 역회전을 사용하여 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공이지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